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혜를 당한 국민은 그저 사진 잘 찍히게 하기 위한 홍보수단에 불과합니까?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, 봉사활동을 나섰지만 봉사활동을 간 것인지 구경을 간 것인지 알 수 없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은 수해 현장을 보며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김성원 의원은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. 제정신들입니까?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아닙니다.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입니다. 여당 지도부라는 자각도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각도 없는 목불 인견의 행태에 헛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. 피해를 입은 국민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어떻게 한박 웃음을 짓는다는 말입니까? 수재민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은 찾을 수 없습니다. 오죽하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. 대통령부터 여당까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참담하기만 합니다. 바로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실이 일가족 참사를 당한 수해 현장을 정책 홍보용 카드뉴스로 홍보해 질타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수해 현장을 보며 웃고 망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은 깊은 좌절감을 느끼실 것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된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답하길 바랍니다. 두 번째.